자, 올해도 왔습니다. 서망항입니다. 어우, 돌개. 돌개. 꽃게, 이건. 항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아, 네. 와, 운이 오네. 3만 원. 어. 오늘 잡으시는 거 같아요. 아, 3만 원. 네, 4만 원. 대동소. 이거. 자, 생강, 와사비, 그리고 소주물인데요. 이 손질한 꽃게를 조금 이제 넣고 재워줍니다. 소주 자체는 소독이 될 만한 그런 알코올 도수는 아닌데, 살이 안으로 좀 스며드는 데 더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물보다.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소주랑 같이 섞었습니다. 와사비랑 생강즙. 생강이 또 탁월하니까 살균 효과가.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헹궈주고, 물로 한번 헹궈주고, 이건 이제 좀 살짝 살 얼려줘요. 살 얼려주는 이유는 그래야 이 꽃게 살이 좀 잘 빠져나오거든요. 올해도 꽃게회.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야, 올해도 암꽃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도 서망항에서 구매를 해왔고요. 이제 살얼은 상태에서 이제 살짝 녹여서 지금 이제 바로 먹어도 이제 괜찮은 상태가 좀 됐습니다. 홍해삼도 있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자. 아이, 쏴서. 자, 아우. 예. 다음. 이게 작년 영상에도 그랬지만, 뭐 비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와. 어우, 야. 와사비 많이 찍었더니 눈물, 뼈, 눈물 찔끔한다. 어우. 입 안에 분명히 간장게장 식감의 어떤 그 게장 살이 싹 들어오는데 삼삼하면서, 야, 간장에 절여지지 않은 딱 찍어 먹는 찍먹 느낌에. 이거를 살 흘리지 않고 그냥 먹으면 이 살이 안 빠져요. 아유, 좀 잘 빠집니다. 짠. 자, 홍해삼은 마늘 기름 소금을 좀 준비를 했는데, 찍어서, 아유, 또, 자자. 따로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상당히 짭짤합니다. 아. 어이씨. 식감이 재밌네요.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알은 아니고
암컷에만 있는 그 난소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아 넉진한 게 아 엄청 크리미해요. 아우 고소하다. 자, 자자. 아. 오우야. 자, 다음. 아, 몸통 하나 먹어볼까요? 좋아, 좋아. 오야 뒤진다 진짜. 와 크리미하면서 아우 이 난소 내장 이것들이 아우 야 진짜 간장이랑 해가지고 확실히 만나니까 이게 얘 장을 먹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이 회로 먹으면 아우 절여지지 않는 진짜 딱 그 겉에 이렇게 딱 찍어 먹는 그 찍먹 느낌. 와 간장이 아직 안으로 스며들기 전. 야, 진짜 뒤진다, 진짜. 아. 어, 진짜 맛있습니다. 아. 써라. 가자. 아유, 오독 씹히는 식감 너무 좋은데, 어, 짜요, 엄청. 어, 짠맛이 상당합니다, 와. 자, 자.
와. 초장. 아. 초장 찍어서. 요거는 진짜 간장 와사비가 기가 막힙니다. 무쳐가지고 빨다 보면 살 먼저 이렇게 쫙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이 와사비 매운맛이 중간에 후 돌면서 어우 진짜 잘 어울리네 와사비랑. 너무 아 그래도 옹인삼 어, 살 나온 거 봐.
야, 군다 이거 진짜. 어? 아이, 쏴서. 아, 자, 선왕 사장님들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지금 이철 암꽃게가 아주 맛이 또 좋을 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회로 드시는 게 조금 염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게장으로 한 4일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드시거나 아니면 쪄가지고 이거 쪄먹는 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제철 꽃게 댁에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